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아주 특별한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생리대만 평생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탐폰을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생리컵을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특정 생리용품이나 브랜드를 제가 평가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좀 전반적으로 생리대와 탐폰, 그리고 생리컵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또 사람마다 질 구조나 자궁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는 특정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리뷰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 비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선 저의 생리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본인은 29세 여성이고요. 그리고 13세 입학식 첫날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쭉 일회용 생리대만 쓰다가 20살 때부터 탐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생리통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진통제를 먹어야 할 만큼 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괜찮다, 견딜만하다 정도입니다. 한 5-6일 정도면 완전히 끝이 나고요. 또 생리 주기는 30일 정도. 근데 저는 생리대를 사용했을 때 생리통이 좀 있었는데, 탐폰을 사용한 이후에도 생리통이 그렇게 나아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회용 생리대, 일회용 탐폰을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드디어 저번 달에 생리컵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메루나 클래식 S 미디엄 라지 이렇게 착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페미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모델 1-2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생리컵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두 가지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고리형이라는 거. 저는 뺄 때 조금 힘들까봐 고리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쭉 잡고 빼기가 쉽더라고요. 저는 경부까지의 길이가 두 마디를 조금 넘는? 약간 왔다 갔다? 애매한 정도의 길이에요. 근데 저는 메루나 컵을 사용했을 때는 미디엄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라지는 저한테 이물감이 느껴지고 조금 아플 만큼 컵 사이즈가 좀 컸고,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안으로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뺄 때 고리가 잡히지 않아서 배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리컵의 사용법은 아마 이제는 대충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팔팔 끓는 물에 생리컵을 넣어서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소독을 해주시고요. 폴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는 방법 중에 취향대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펀치 다운, C폴드, 그리고 7폴드, 그렇게 여러 가지 폴딩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사용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뽕 하고 안 펴지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해봤던 폴딩 방법 중에는 C폴드가 가장 잘 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갈아줄 때는 빼서 뭐 세정제로 세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하시고 다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 처음에 메루나 컵보다 페미사이클이 훨씬 옆으로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상 삽입을 하니까 페미사이클이 좀 이렇게 몰캉몰캉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삽입을 했을 때 좀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은 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잘 때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도 한 6시간 이상 사용을 했는데요. 한 번도 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만 평생 써보신 분들이라면 생리컵하고 조금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생리대 비교는 제가 일회용 생리대에 한정을 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뭐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굉장히 끈적이고 냄새나고 또 울컥울컥 나오는 그런 억울한 느낌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죠. 전반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리컵들이 안 맞는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막 너무 불편하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생리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리컵에 압승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탐폰과 생리컵은 같은 삽입형인데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리컵 그리고 탐폰이 흡수했을 때 혹은 보관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담는 양은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페미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캡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새는 거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페미사이클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고, 메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빗살무늬 토기에 담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고요. 제가 탐포는 레귤러 사이즈를 사용을 했고요. 흡수를 시키면 굉장히 크게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탐폰과 생리컵의 공통적인 장점은요, 이물감이 저는 없었어요. 삽입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막 불편하다든지 뭔가를 착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또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탐폰과 비교했을 때 제가 느낀 생리컵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컵의 장점 첫 번째, 일회용이 아니라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소독과 세정을 잘 해주신다면 착색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요, 탐폰보다는 확실히 착용 가능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탐폰은 사실 잘 때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생리컵은 잘 때도 뭐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또 사용했을 때 정말 새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 착용을 해도 자궁이 더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류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생리컵의 장점 세 번째, 탐폰은 삽입을 했을 때 뺄 때마다 약간 건조하고 좀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생리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뺐다 꼈다 할 때도 그렇게 막 건조해진다든지 빡빡해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또 다른 생리컵의 장점, 생리통이 확실히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생리컵을 삽입하고 생리통이 확 줄어들어서 이게 진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리컵의 장점은요, 본인의 어떤 여성기관의 구조 그리고 생리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리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점도와 뭐 덩어리짐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건강을 조금 더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장점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 생리컵 진짜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생리컵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생리컵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삽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탐폰하고 생리컵하고 둘 다 처음 시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탐폰보다 생리컵이 훨씬 삽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삽입을 했을 때도 훨씬 아플 가능성이 많고요. 탐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주사기처럼 쭉쭉 눌러주면 바로 쑥 하고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생리컵은 정말 제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쑥 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훨씬 좀 부담스럽고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특히 제 질 안에 삽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 외벽 사이로 비집고 넣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탐폰보다는 확실히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탐폰을 처음 20살 때 사용했을 때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바로 적응했거든요. 그냥 쑥 하고 넣었는데 그냥 실만 대롱대롱 있고 탐폰 적응이 생리컵 적응보다는 훨씬 빨랐어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이 처음 시도를 한다면 탐폰보다는 생리컵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또 생리컵의 불편한 점은요, 사실 삽입하는 것도 그렇다 치고 다시 빼내고 재삽입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빼내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아랫배에 힘 딱 주고 고리를 빼내면 그냥 쑥 하고 빠지거든요. 컵에 다 생리혈이 그득히 묻어있고 제 손가락에도 생리혈이 다 묻어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근데 뭐 생리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생리혈 많이 봤으니까 그것도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세척해서 다시 넣는 과정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번거롭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정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야외에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세면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물을 들고 가서 뭐 변기 있는 데다가 흘려서 세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혹시라도 그거 하다가 막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좀 그런 게 번거롭다 보니까 왜 무슨 옛 연인이 스쳐 지나가듯이 자꾸 탐폰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다른 생리컵에 불편했던 점은 생리컵은 손톱이 긴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기신 분이나 뭐 손톱의 네일 관리를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삽입을 할 때 라텍스 장갑이나 뭐 위생 장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컵 자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리컵을 사용하실 때 손톱 안에 있는 뭐 세균이라든지 이물질 제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잘 때는 페미사이클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탐폰과 생리컵을 그냥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서 아 무조건 계속 생리컵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또 생리컵에 비해서 탐폰은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아직은 포기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리컵은 불과 두 가지 브랜드밖에 써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편리한 하나의 생리용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대만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리컵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탐폰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탐폰은 크기도 조금 더 작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과감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물론 다를 것이겠지만 어떤 1%의 불편함 혹은 단점 혹은 0.001%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소비자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브랜드와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질과 여성의 어떤 자궁 구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본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과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리컵을 꼭 정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아직 생리컵이 너무 무섭고 그냥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함께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생리컵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업계도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성용품 리뷰나 뭐 제품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쑥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쑥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